한 푼만 주세요. 팥 좀 주세요.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요.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기 고수님아, 저희 팩 좀 주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제발요. 네, 그 팩 주세요. 주세요. 제발요. 줄 건가 봐. 네, 주세요. 주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저 유니콘이라도 끓여 먹여야 돼요. 제발요.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꺼져. 야. 여보. 이제 집에 가요. 오늘도 한 푼도 못 벌었어. 우리 집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저희 때라도 밀어서 먹여요. 엄마 됐다. 왜 오늘 뭐가 꼈어요? 내 배고파, 내 배고파. 빨리 꺼내봐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얘들아, 아빠가 펫은 얻어오지 못했고 길 가다가 모기를 잡아왔는데 이거라도 먹을까?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뭐가 그럴 수도 있죠야. 펫이 없으면 우리 또 무시당할 거야. 저 자막한 길거리에서. 그렇지 뭐. 거리에서 부자 대결도 못하고. 우리 집은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도 구제불능이야. 진정 좀 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한 탓이야. 이제 알았어요. 여보. 어쩔 수 없지. 리아야, 우리 알 뽑기 하러 갈까? 알 뽑기를요? 정말이에요? 여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해?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놨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빨리 줘요. 빨리 가요. 나 알 사러 가야 돼. 와, 진짜 저기 금쪽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에 알 뽑기야? 알을 어떻게 뽑으려고 그러는 거지? 일단 가자. 알 뽑게, 알 뽑게. 그래, 리아야, 뽑아봐. 이거 얼마나 뽑을까? 기왕 한번 뽑을까? 왁신에 그가 좋겠지? 안돼, 오빠 거긴 안돼. 리아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 기왕 뽑는 거 왕신액으로 할게요.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 형편으로는 못 뽑아. 우리 집은 넉넉치 않아서 이건 안 되고 이쪽 와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네 머리처럼 깨진 애그밖에 안 된단다. 왜 맨날 우리 깨진 애그 깨지는 거냐고요? 우리 집은 왜 맨날 깨져 있어? 깨지는 거만 해요. 왜? 이 녀석이. 안 되겠다. 너 머리 깨졌니? 우리 형편에 어떻게 왕실애들을 뽑아? 아빠 누구야? 리아야, 그 깨진 애그로 만족을 좀 해줄 수 없을까? 아이 엄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다 거진 줄 알아? 나 입양 하세요.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레전드리가 없어. 우리 집에 거지라 그래. 엄마도 거지. 아빠도 거지. 나도 그럼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가자. 집에. 집에 가자. 들어가요. 그래. 가야지 뭐. 아니요. 깨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깨지는 거 사주세요. 아빠. 알았어. 깨지는 거라로 내가 사줄게. 자. 전 재산을 턴 애그 한다. 깨진 애그. 지금 부화할게요. 리아야, 지금 부화는 못해. 알지? 로벅스 없어. 이게 지금 부화하려면은 로벅스가 필요해서 못 한단다.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키워서 보호하면 되죠 뭐. 그래 그래 그래. 리아한테 줄게. 자 열심히 키워봐. 좋은 게 나올 거야. 어야? 가자 깨지네고야. 가자. 어? 사랑스러운 아래 아 레전더리 돼야지. 어? 뭐라고? 물이 마시고 싶다고? 알았어. 말이야 물 마실 거 어딨지? 오빠 이거 어? 동기물 먹이자. 내가 먹이고 있어. 아이고 잘 먹는다. 뭐냐 그 동기물. 맛있게 먹네. 그래. 나 잘했지 오빠 칭찬해줘. 그래 병기물 먹어서 우리 레전더리 뽑아보지. 뽑아보자. 이제 다음엔 밥이 먹고 싶다는데. 밥 어떻게 먹이지? 어 여기 밥 있다. 어제 먹다 남은 우리 밥이야. 이거라도 또 남은 거 주자. 어? 애구야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우리 말 잘 듣는데? 맛있나 봐. 좋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 어? 이제 씻고 싶다는데? 야 손이 많이 가는데? 역시 레전더리가 될 건가 봐. 엄청 손이 많이 가네. 어 씻는다 씻는다. 어 안에 한번 볼까? 어 슬쩍 슬쩍 보는 중. 어? 슬쩍 어? 깨끗해졌다. 어 이제 졸리네.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재워자 재워자. 재워주자. 재워주자. 잘자 사랑스러운 레전더리야. 내가 노래 불러줄게. 철철. No God, please no, no, no. 멋있는. 어때 레전더리 가서... 태어날 것 같아? 어, 부활했어. 됐다 됐다. 과연? 과연? 아. 아. 어? 나한테 이렇게 미라니 말도 안 돼! 야, 오빠는 운이 없다니까? 난 왜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야? 결국 나온 게 개미야! 개미 왜 이렇게 신났어? 응? 응? 아빠 신난 거 봐. 한 번만, 어? 한 번만 레전더리를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프로스트 퓨리 레전더리 패시지만 나랑 좀 오늘 코디가 안 맞는 걸. 그러면은 메카펍을 꺼낼까? 아니야 메카펍도 레전더리 패시지만 오늘은 좀 아닌데. 그럼 다이아몬드 유니콘. 우와! 아니야 얘도 오? 구하기 어려운 애지만 그냥 좀 오늘은 아닌데. 어 그렇다면 역시 섀도우. 와 멋있다. 아, 이제야 좀 코디가 편안하네. 뭐 짱 부자시네. 어, 저기요. 어, 저 여기요. 네? 혹시 그 레전더리. 아, 냄새나. 큰일났다. 시도들하고 빨리 대피해. 저기서 완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 저기요. 혹시 레전더리 팻 많으신 것 같은데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레전더리 팻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제 개미랑 바꾸실래요? 아, 잠시만요. 바꾸실래요? 레전더리 팻을 내가 몇 마리 가지고 있잖아. 125마리 가지고 있네? 정말 많다. 근데 저기요. 네. 싫어요. 꺼져. 가자. 부자는 레전더리 패시 125개나 있대. 나는 대박이다. 나도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부자가 됐으니까 아마 옷부터 아주 멋있는 걸로 입을 거야. 에이, 부자의 삶이란 이런 건가. 그리고 집에 메이드도 있을 거고. 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아, 그래, 그래. 아, 오늘 밥은 어떤 걸로 차렸느냐? 오늘은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차렸사옵니다. 그래,
내가 두 다리로 걷기는 좀 그렇구나. 이동해. 알겠습니다. 아 무거워. 뒤에. 여기 앉으십시오. 알았다. 오늘 밥이나 한번 볼까? 엄청난 진수성찬이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거야. 맛있겠구나. 이건 못 참지. 햄버거, 마라탕, 탕후루. 맛있는 거 먹은 뒤에 알도 취미로 그냥 몇백 개씩 까는 거지. 아 그래, 여기가 그 알 까는 곳이냐? 이건 뭐 얼마나 하는데? 750원입니다. 아, 뭐 별거 안 하는구만. 이거 이름이 뭐야, 이 알? 어반에그입니다. 아, 그래, 그래. 뭐 이거 뭐 패스는 어떻게 뽑는 거야? 아, 뭐 45? 뭐 얼마 안 하는구만. 25일. 뭐 나왔어? 에? 바퀴벌레? 아, 괜찮아. 이거 레전더리 아니지? 그럼 뭐 레전더리 나올 때까지 뽑으면 되는 거야. 역시 개구리하니. 아 뭐 얼마나 걸리겠어. 몇백 개 까면 나오겠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레전더리 펫도 자랑도 좀 하고. 야! 야! 응! 아, 내 펫 좀 보여줄까? 응응. 아, 이것도 내 펫이고. 우와, 다이아몬드 유니콘. 와, 물론 네온이라고, 네온. 우와, 부럽다. 하하, 아, 뭐, 너 좀 줄까? 응응응, 하나만 주면 안 될까? 하나만. 싫은데, 싫은데. 야, 꼬르지. 제발 하나만 줘. 싫은데, 메이드야, 줄까? 니네 다 안 줘. 왜냐면 난 욕심 없거든.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부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걸 해야 돼. 왜?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매일 학원은 적어도 10개씩은 보낼 거고. 아들! 알까가 하고 싶으면 숙제 10개씩 하랬지? 싫어요, 싫어! 에이, 이 녀석이 싫으면 앞으로 사회 사지 마!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만 먹어야 될걸? 리아야, 이 샐러드를 먹자꾸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뭔가 별이 엘리트해질 거야? 이렇게 많은 풀을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무슨 토끼예요?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엄마는 너의 플랜카드를 엄마가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용돈을. 그뿐만이 아니야. 말고 엄청 이쁘게 해야 될 거야. 교양. 그래, 리하야. 내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 난 차라리 지금이 좋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좋았어요. 수고하세요. 아들 왔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리아가 갑자기 왜 그런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패스 못 사주지만 자, 너를 위해서 해초를 사왔어. 전 재산을 다 털었거든. 아빠가 맛있겠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역시 해초야. 아빠 뽀뽀해줘요. 맛있어. 머리에다 뽀뽀를 하니? 이 꽃은 내 그리웠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